8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이 동사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우러러 본다는 동사의 시제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몇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기도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어떠한 나의 원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기도를 사랑의 사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주님 위축될 수가 있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눈동자치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